이렇게 잠만 자? 대표님. 괜찮으세요? 얘가 어디냐? 이건 또 뭐고? 병원이요. 병원? 대표님 죽으려 그랬잖아요. 아, 너 지금 아, 무슨 말을?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죠.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음. 죽을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센 척 해놓고서 이게 뭐예요? 야, 네가 지금 남들도 좀... 다 힘들어요. 그래도 참고 살잖아요. 이렇게 어린 저도 온갖 굴욕 당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분은 더 잘 살고 더 잘 버티고 더 잘 이겨내야죠. 아니 내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안 되죠. 당연히 사람 죽는 게 어디 그렇게 쉽나. 살아요.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릴 테니까 살아요. 무조건 살아요. 야, 너 내 말 좀 들어 좀. 너 지금. 야, 내가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잠자고 살아나려고. 내가 그래서 약 좀 먹었다 좀. 아. 개원하셨습니까? 예. 큰일 날 뻔했어요. 알코올 수치가 높아서. 약을 술이랑 드시면 어떡합니까? 아,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. 아, 이제 보호자분은 좀 진정 좀 하세요. 저 다른 환자분도 계신데. 아, 그리고 오시발 아닙니다. 에? 수면제를 권장량 초과해서 드신 건 맞지만은 검사해 보니까 그 정도 수치는 아니에요. 어? 아닌데. 분명 침대에 약 봉지가 이렇게 수북히. 두 봉지 먹었다. 내가 한 봉지 먹었는데 잠이 안 오길래. 아, 선생님. 제가 술을 마셨다고요? 어머, 이분 기억상실증 있나 봐요. 내가 의사예요. 내가 진단하고. 보호자분은 좀 진정 좀 하세요. 수면제 그 부작용 많아요. 일종의 아주 뭐 블랙아웃 현상 이런 거예요. 수면제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기억 못하는 무의식 중에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디 뭐 다른 데는 불편한 데 없어요? 예. 아 근데 속이 좀. 응. 위 세척 중에 그 위 점막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. 뭐 하루 이틀 휴식하시면은 회복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별다른 증상 없으시면은 이거 수액 다 맞으시고 귀가하셔도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조용히 있어요.